뒤에가 훨씬 더 좋아? 알겠어. 자, 일단 한번 그냥 말하기 한번 쭉 해보자. You don't look so well. 그렇죠. You don't look so well. 내 말을 안 해. You don't look so well. You don't look so well. 오케이. 그래서 지우가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well이 무슨 뜻이죠? 건강하다가 아니고 건강한이라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뭐야? 보인다. 어때 보인다. 갑자기 난입했어. 어때 보인다 이런 뜻이야. 어때 보인다는 뜻인데, 아, 얘 뭐야 도대체. 꺼져. 오케이. 뭐 쏘는 매우 뭐 이런 뜻이야. 얘는 이런 애들 보면 어찌시라고 해요. 어찌시. 어찌 건강한, so well 하면 매우 건강한 이런 뜻인데, look so well 하면 매우 건강해 보이던데, 여기다 don't를 넣으니까. 오케이, 이 look이 참 큰일 나는 look의 뜻은 뭐죠? 보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지, 보이다라는 뜻도 있는 거야. 어쨌든 뭐 보다라는 뜻이든 보이다라는 뜻이든 다 무슨 뜻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 안에는, 이런 하다시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그렇지. 누가 숨어 있는 거야? 누가 숨어 있다가 not을 넣고 싶을 때 이렇게 don't는 뭐 해드린 말? do not에 드린 말인 거야. do not을 줄이면 don't고요. don't는 이제 하다시를 거꾸로 뜻을 바꿔버리는 거야. look so well 하면 매우 건강해 보이던데 don't look so well이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You don't look so well. 오케이. 그래서 나 배가 아파. I have more stomach. 그렇죠.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그렇죠. 지금 지우 보고 stomach ache 쓸줄 아냐고 물어보면 지우는? 이거 쓰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나도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저도 어릴 때 외우기가 힘들어서 stomach ache라고 외웠어요. stomach. 여기까지 stomach이죠. stomach. stomach. 그 다음에 ACHE, ache, 이게 통증이란 뜻이에요, ache. stomach은 배란 뜻이고요, 배, 위장. 배꼽은 navel. navel 아니고, navel. 이게 배꼽이고요. 뭐, belly라고도 하고요. belly dance 알죠? 벨리 댄스라고 들어놓은 것 같고, 배꼽 내놓고 막 춤추는 거 있어요, 벨리 댄스. 배탈나기 딱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복통을 가지고 있다, 뭐 겪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뭐였더라?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Okay, you don't look so well. I have a stomach ache. 뭐라고? You don't look so well. 그랬더니 뭐라고 I have a stomach. I have a stomach ache. 그쵸? 지금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머리가 안 아파지도록 해야 될 텐데. 네, 이거 이가 아파요. I have a toothache. 그렇죠, toothache. I have a toothache. 뭐래요? I have a toothache. I have a toothache. 네, toothache도 tooth가 치아란 뜻이에요, 치아. 에이크가 마찬가지 통증, 아픔, 뭐였지? 아픔. 치아 통증. 그렇죠, 치아 통증. I have a toothache. 됐습니다. 오케이, 이가 아플 땐 뭐라 그런다? I have a toothache. 그렇죠, I have a toothache. TH가 나오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더라? 그렇지, 잘하네. 혀를 살짝 물고.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픈가? 아, 머리가 아파. I 똑같이 통증? ache. Headache. headache. Head. 오케이. 두통은 head. ache. head가 뭐죠? 머리. 그렇죠. 머리라고 뭐 ache가 통증. 머리 통증. 두통이라고 합니다.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예? 나 지금 두통. 두통이 슬슬 오고 있지. 막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선생님 말하기 뭐. 이거 뭐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볼라 막 이러고 공부했어 안 했어 막 이러니까 두통이 슬슬 오기 시작하죠. I have a headache. 오케이. 그럼 두통을 이겨내야죠, 그렇죠? 이겨내고
그렇죠. 아우, 잘하겠네. 매우 칭찬해. 오케이, 이건 또 어디 같은가 보자. 이건 목이. 어.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뭐라고요? I have a sore throat. 그렇죠. 소리는 역시 잘 기억해. 자, sore의 뜻은 쓰라리. 트로트가 목 구멍. 목구멍. 쓰라리 목구멍. 그렇죠. sore throat. 그러니까 sore throat 하면 쓰라린 목구멍을 갖고 있어요. 뭐 쓰라린 목구멍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목이 아픈 뭐라고 그런다. I have a sore throat. 합니다.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오케이. 그래서 어떤 소리를 기억한다라는 기분으로 한대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집에 가야만 돼. 가다가 뭐야 가다? 공대 투더 공투 투더 홈. 오케이. 집은 친근한 장소니까 이거 맞지? Go to home. 집에 가다. Go to home. Go to home.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다. 집에 간다 이거. 뭐뭐 해야만 한다는 말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 You 있었는데. Should. 그렇지. Should 해야 should. 근데 should가 뭐뭐 해야만.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이렇게 얘기하면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오케이, 넌 집에 가야만 돼.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항상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하다 시가 와서 합쳐져서 이게 무슨 뜻이 된다. 해야 한다. 그거랑 합쳐져서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그럼 먹어야 한다는 뭐겠어? 먹어야 한다. Eat. Should eat. 그렇죠. 그렇습니까? Should eat. 되어야만 한다. Should be. Be 동사 알죠? 그렇죠. Should be 하면 되어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뛰어야만 한다. 뛰어야 한다. Run. Should run. 안 되겠죠. Should 이제 하다치 가면 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집에 가야만 한다니까 뭐라 그런다?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오케이. 그래서 너 학교 가야만 돼. You should go school. Go to school. 자, home은 좀 이상해. Home은 잠깐만. Home은 집이란 뜻도 있고 집으로란 뜻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to를 안 써줘도 돼요. 제가 하지만 학교는 학교로란 뜻은 없어. 그래서 you should go to school. 넌 학교 가야만 돼. You should go to school. You should go to school. 네, 그런데 그래서 너 자러 가야만 돼. You should go to bed. 그렇지. You should go to bed. You should go to bed. Okay. You should go to bed. Go to bed가 무슨 뜻이다? 자러 간다. 자러 가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하다 시죠 이게? 앞에 should를 붙이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써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너 도서관에 가야만 돼. You should go to the library. 그렇지. You should go to the library. Why is this in why? Library. Library. You should go to the library. You should go to the library. 넌 도서관에 가야만 돼. You should go to the library. 그렇죠. 나는 이제 또 뭐라 그러나. 너 나랑 같이 좀 갈 수 있겠니? 뭐 해줄 수 있겠니? 너는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하다시 넣어야지. Can you? Come with me. Can you come with me? 너 나랑 같이 좀 와줄 수 있겠니? Can you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 해줄 수 있겠니? 어떻게 와줄 수 있겠니? 위세 뜻은 뭐예요? With. 뭐와 함께. With me 하면? With. 나와 함께. 나와 함께. Can you come with me?
Can you come with me? 뭐라고요? Can you come with me? 그렇죠, can you.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패턴이네요. Can you come with me? Can you come with me? 네, 이번에 또 뭐라고? 어, 넌 나랑 좀 놀아줄 수 있겠니? Can you play with me? 그렇지, can you play with me? 너 나랑 좀 놀아줄 수 있겠니? Can you play with me? Can you play with me? Can you play with me? 그래서 너 나랑 좀 공부 좀 같이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study with me? Can you study with me? Can you study with me? 이렇게 공부하다라는 하다시죠. 컴은 뭐예요? 컴의 뜻은? 컴? 컴. 오다. 오다. 그렇죠. 플레이의 뜻은? 놀다. 놀다. 스터디의 뜻은? 공부하다. 공부하다. 공통점은? 하다. 그렇죠. Can you 뒤에 하다시려면 너무 하다. 뭐 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너 나랑 같이 춤출 수 있겠니? Can you dance with me? 그렇죠. Can you dance with me? 그럼 댄스의 뜻은? 춤추다. 춤추다. 하다시죠. 네, 물론 이제 문제 없어. Sure, no problem. Sure, no problem.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죠. 네, 잘했고요. 2점 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